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자처류 1대1 대결. 저는 자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상대가 솔직히 무섭긴 해요 지금. 네. 사실 오늘 대결은 어쨌든 현역 대 은퇴 선수잖아요. 그쪽도 유리하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거해줘 원희 형의 새로운 MC 구자철입니다.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곧 이제 또 카타르에 들어가죠? 내일요. 내일요? 아, 하루 전날 또 원희 형과 함께. 아주 기분 좋죠? 그러니까. 절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있어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아,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? 진짜로. 형 인스타나 유튜브 봐도 너무 열심히 해. 타이어를 막 옮기질 않나, 뭐 벤 달아놓고 많이 막. 하죠, 많이 하죠, 많이 하죠. 우리 구자철 선수를 위해서. 자, 그럼 말 나온 김에 1대1 대결 조차박대전에 대해서 좀 들으신 거 있습니까? 영표 형 그 봤는데 형이 막 영표 형 막 슈팅 찰 수 있는데 막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태클하고 막 살벼려가지고 아 나 여기는 출연하면 안 되겠다.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자처류 1대1 대결. 저는 자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 1대1은 제 주종목은 아닌데 저도 카타르 가고 축구가 늘었어요. 괜찮다. 형 은퇴하고 축구가 늘었듯이. 그렇지. 근데 상대가 솔직히 무섭긴 해요 지금. 네. 아 왜 축구를 왜 분데스리가에서 하는 것처럼 할까 동네에서.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? 오빠 이렇게 들어가서. 아니 진짜 선배님들 중에서 발록의 그 절정에 오르신 분들만 맞아, 맞아. 지금까지. 근데 그 다음이 너야 지금. 전 자신이 없어요. 얘 어떻게 해? 1대1 하자 그래서 무섭게 또 이렇게 왔다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축구? 이거 혹시 룰 알아? 10번의 공격을 해서 3번의 골을 3골을 넣으면 자처리의 승리. 아 3골은 넣죠?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아 3골은 넣죠. 아 나는 개인적으로 자처리와의 1대1은 야 이거 참 솔직히 좋아요. 정겹다.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. 근데 우리 축구의 전문가 한 분 또 한번 모셔서 얘기하자. 궁금해요. 오케이. 우선 나오세요. 김한 해설위원님. 와우 와우 와우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와우. 가야 돼. 오케이. 어떻게 빨리 어깨 지내셨죠? 네, 잘 지냈습니다. 근데 너 형 안 보고 싶었어. 아, 네. 연락도 없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 유튜브에서 계속 보니까 그런다고 연락 없어? 개인적으로 맨날 커피 마시고 온다더니 지금까지 두 달이 지나 세 달이 지나도 소식도 없고. 아이 오지 마. 자철이만 맨날 만나고 형은 안 만나주고. 아이 장난입니다 진짜. 네. 도착박을 봤는데 형이 무슨 생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랐는데 아 이제 알 것 같아요. 아 진짜로? 이 컨텐츠를 하면서 수비만큼은 정말 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대표팀 실에 있었구나라는 걸 느껴서 사실 오늘 대결은 어쨌든 현역 대 은퇴 선수잖아요.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 현역은 경기에 집중을 하잖아요. 근데 이 형은 지금 수비에만 인생을 걸고 있잖아. 맞지? 맞잖아. 아니 분데스리가에서 훈련장에서 이 다 난 상처들이에요. 다 훈련장에서 난 상처들이에요. 이 시합장에서 난 게 아니라.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무섭진 않았는데 오늘 무서워. 제가 전혀. 볼 때는 수비만 지금 3개월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. 무조건 조원이 형이 유리하다. 자철이는 축구를 하고 있고 여긴 수비를 하고 있으니까. 감사합니다. 맞지. 내 노래. 아 이거 뭐야? 이거 뭐 같은 편이야? 네 같은 편이에요. 아.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영상 통화를 했고 사실 언제 만날지는 약속을 안 했거든요. 마침 구자철 선수가 지금 내일 카타르로 출발하는데 딱 하루 남았어요. 이때 연락이 돼가지고. 형은 왜 하필 제주도에 있었던 거야? 설명 좀 해주세요. 왜? 이거 하려고 자철이 때문에 왔지. 근데 이 형 촬영팀도 없어. 슈퍼팀 촬영팀이 대신하고 있고 진짜 못 만났어. 아, 사실 우리 이거의 조원 형 팀이 없어가지고 좀 약간 좀 살짝 좀 위축이 되긴 해요. 근데 우선 슈퍼팀 팀 우선 감사드린 다음 다시 한번.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이게 촬영팀이 다르면 촬영 각도나 좀 달라질 수 있어요.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감안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김한 해설위원님이 저희 심판 봐주시나요? 네, 제가 확실하게 심판... 밖에서 해설할게요. 저 해설 오케이. 셀카로 해설할게요. 오케이. 그럼 1대1 한번 대결. 오케이. 바로 우리 내가 영상 전화할 때만 해도 약간 좀 자신 있었는데 막상 또 만나니까 약간 위축되네. 아 왜 다 떡밥을 까는 거야 지금. 빨리 해. 가자. 오케이 가야 돼. 와우. 굿! 가야 돼. 가야 돼. 잘 좀 해봐줘. 가야 돼 하고.